달려나갑니다. 최철순 가운데 크로스. 자, 최태욱 백헤딩. 자, 이동국 밀어주고 악수면. 자, 잡았습니다. 걸렸어요. 한대사. 자, 이번에 전남의 공격입니다. 최태욱이 따라옵니다. 최태욱. 자, 빠르게 걸어치는군요. 자, 전북이 송기해 봤습니다. 최태욱 치고 들어가면서 앞에 에닝요, 가운데 이동국과 루이스 있습니다. 와, 잘... 자, 가로챘죠. 최태욱 그리고 이동국. 이동국! 아, 네. 우선 이동국 선수가 팀의 슈팅 점유율이 50.7%. 그러니까 이 선수들에게 슈팅이 많이 나와야. 광재. 그러나 수비도 전남이 아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최태욱. 아, 좋아요. 잠깐만요. 올려주고. 차츰골이 나기 어려운 속도와 진행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 최태욱 이광재. 예, 아. 네, 가르치면서 김상식 그렇습니다. 브라질리아. 아,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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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표입니다. 아, 들어갑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무너지면서 브라질리아 선수가 탄력을 받았거든요. 예, 이 슈팅. 네. 자, 염동균이 막았지만 아, 뒤에 공을 빼앗아 나오는 순간부터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 두 번의 패스, 단 한 번의 슈팅. 네. 다시 가슴 트래핑. 최태욱에게 줍니다. 최태욱. 자, 이제 이동국 가운데 들어가는군요. 자, 최태욱 돌파하면서 넘어옵니다. 밀어줍니다. 넘어옵니다. 길었어요. 아, 넘어옵니다. 자, 뒤에 브라질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너킥. 자, 뒤쪽에서 헤딩. 아, 크로스만 맞았어요. 자, 수원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자, 지금은 워낙에 안정적으로 볼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최태욱 선수를 완전히 놓쳤고 지금 아니다 보니까 리에펑이라든가 한태균 선수의 득점력이 상당히 좋죠. 네. 자, 이기룬에게 땅볼로 깔아줬고 이기룬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크로스 시도. 김두현 선수의 장점이 또 한번 나오네요. 예. 볼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 전방 쪽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리에펑 끝줄 부분. 자, 진경선이 따라갑니다. 전방 쪽 최태욱. 자, 최태욱. 아, 자, 좋네요. 이동국. 아, 그러나 한 발 앞서서. 자, 왼쪽 측면에서 최태욱. 자,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자, 이동국 쪽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퍼큐죠. 못 잡게 내주고. 자, 오른발 내줬습니다. 오른발에 걸리나요? 왼발로 슛. 전북. 루이스 이동국에 내줍니다. 이동국 돌면서 다시 한번 루이스 쪽으로 내주고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슈팅! 맞고 남고 최태웅 왼발로 밀어넣습니다. 후반 30분 3대 1로 앞서 나가는 전북 쐐기 골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공간을 잘 파고 들어갔고 골키퍼 받고 나온 것이 최태웅의 공국도 여러 번 기회가 걸리는데 골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짧게 주는 볼 이동국 잡았습니다. 이동국 왼발 슈팅! 걸렸고 재차 슈팅! 또 걸리네요. 다시 한번 이동국 이번에 앞쪽 내줬는데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최태욱의 슛까지 빗나갑니다. 왼쪽 브라질리아에게. 자, 브라질리아 최태욱 쪽으로 줬습니다. 최태욱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완과의 경합에서 최태욱 살려냈습니다. 뒤로 내주고 그대로 최철수 뒤끝에 나왔습니다. 아, 공격력이 이제 중반 넘어서 약해져서 그렇지 수비력에서는 평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짧게 주고 돌아가는 최철수. 전북으로서는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둔다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 자, 루이스가 최태욱에게 밀어주고 이어봤습니다. 자, 한 사람 따돌리고 들어간 루이스 두 명째 따돌렸습니다. 밀어줍니다. 그대로 브라질리아. 아, 자, 위에서 갔습니다. 헤딩! 가차납니다. 아, 최태욱. 아, 지금 보면 목을 거둥한 상태에서 이번 시즌에 아주 알토란 같은 득점 7골을 리그에서 넣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헤딩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방향이 빗나갔죠. 이걸 참 유리하게 잡아둔다는 것이 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질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올려줍니다. 헤딩! 머리에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헤딩! 전태웅입니다. 전태웅! 헤딩으로 연결시키는 최태욱의 골이 나오면서 선수죠. 그렇죠. 나오죠? 자, 여기서 선수, 그렇죠. 이동국 선수 이동국, 경합이 좋았죠. 루이스 그리고 최태욱. 아, 최태욱 선수 선취 득점이죠.
지금 이 말 그대로 이제 헤딩 딩동댕대는 네. 순간인데요. 자, 골의 과정에서 이제 최철순의 그 높은 크로스를 이동국, 루이스 그리고 이제 최태욱이 마무리 졌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최태욱 선수 손도 안 대고 퍼푼다고 할까요? 네. 아주 손쉬운 선취골을 넣네요. 코너킥 준비합니다. 휘어져 옵니다. 헤딩 그대로 슈팅 많이 벗어납니다. 최태욱 근데 저 한 선수는 쓰러져 있고 왼쪽으로 전광안까지 연결은 되었습니다. 주고 전광안 짧았어요. 이건 역습인데요. 자, 최태욱이 밀고 들어갑니다. 최태욱 자, 반대편에 루이스 쪽으로 자, 브라질리아 나가고요. 자, 브라질리아 왼쪽 돌아가고 열렸어요. 자, 왼쪽에 열렸어요. 브라질리아 그대로 가봐주고 이동국 높이 속구 쳤습니다. 네, 팀이 창단에서 5연승 아주 네. 상당히 좋은 그렇죠. 네, 반대쪽 찬양합니다. 네, 나와줘. 루이스 네. 왼쪽 골키퍼. 네, 아주 어렵게 나온 기회를 놓치는 루이스인데요. 반대쪽 빈 공간으로 연결 네. 시도. 네, 올라오면서 슈팅 빗 나갔고요. 네, 골 잡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역습으로 네, 나가죠. 내주고요. 네, 중앙부터 침투해 합니다. 브라질리아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3대 3인데요. 자, 채택 선수 들어가죠. 나이스 패스예요. 아, 자, 채택이 되었습니다. 올라와 있는 네. 최태욱입니다. 자, 지금도 이동국 선수의 찔러주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자신이 직접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걸 바깥으로 연결해줬어요. 네. 아, 이런 상황 판단 미스. 네. 아, 왼발. 네, 슈팅보다는 지금 네, 수비가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전북이죠. 네. 중원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측면들을 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는 수원이고요. 네. 최철수 돌파 나옵니다. 최철수. 최태욱 짧았습니다. 왼쪽 브라질리아 중앙에는 루이스 네, 브라질리아 전방 침투를 합니다. 브라질리아 올려주고 네. 네, 정훈 빼주고 네, 루이스 브라질리아 네. 원패스 나이스 패스 최태욱 왼쪽으로 볼 돌립니다. 내각조에서 다시 네. 김두형 기다리면 안 되는데요. 네, 김대인 패스였어요. 네, 홈트에서 볼 끊어냅니다. 최태욱 올려주고 좋아서 루이스 정면 치고 올라갑니다. 스루 패스 자, 막골런 네, 측면에서 접근. 네, 자, 루이스. 나이스 네, 패스! 지금 네. 골은 조금 셌습니다만 이런 공격 루트가 상대를 흔들었을 밖에